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 계약을 맺은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자, 베트남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발생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전에 HLB 관련 기사 중에서는 이제 어제 알려드렸던 HLB 생명과학 쪽에 이제 천억 원대 주주 우선 공모 방식, 신주 인수급 발행 관련되는 부분들 기사들이 좀 올라와 있었죠. 그래서 어제 이제 시간의 부분이 HLB 생명과학이 큰 흐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호재냐 악재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질문이 있으셔서 이 부분 좀 다뤄 드렸는데, 돈이 들어온다는 입장에서 보면 회사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주주 우선이다. 보통 이제 공모 형태라든지 사모 형태라든지 주주 우선이다. 그리고 이제 행사 가격이 어떻느냐, 행사 가격이 높으냐 낮으냐,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으로 좀 알려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좀 반응하느냐가 뭐 제일 중요하겠죠. 오늘 주가 흐름을 본다고 하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던 분위기의 흐름으로 지금 반응을 했다는 게뭐 시장의 어떤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이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채 발행일이 내년도 3월 달이고 한 2월 달 넘어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좀 중심이 되는데, 사전적으로 이제 시장의 반응은 단기적으로 오늘 이렇게 나타났고, 이 자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자금의 어떤 사용 목적이 운영 자금으로 일부분이 들어가고, 한 700억 정도가 이제 탑업인 관련되는 인수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이 이제 탑업인 증권제 취득 관련되는 부분들이 기존의 어떤 부분하고 시너지를 낼수 있는, 최근에 이제 노터스와의 어떤 해법 관련되는 부분에서 동물 항암제 임상을 추진한다. 리보세라늄이 이제 동물에도 이제 항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너지 있는 이야기들이 아침에 또 이제 기사가 되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터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당초 이제 노터스의 이제 정인성 김도영 CEO가 이올초 보시게 되면 다른 데도 저기 이제 M&A 관련되는 부분을 하려고 했다가 HLB 쪽으로 왔는데요. 이제 국내 1위의 이제 비임상, 그 CRO 회사죠. 그래서 비임상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기 전에 이 동물 단계에서 유해성과 안전성 관련 부분들을 체크하는 부분인데, 이제 국내 이제 신약 열풍들, 바이오 제약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임상 수요가 높고, 특히나 이제 HLB 관련 파이프라인이 전임상 형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뭐 시너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의 어떤 이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어떻게 했냐면, HLB 같은 경우는 이제 M&A 좀 전문적으로 이 부분도 인수합병을 여러 건 하다 보니까 최대한 어떤 자체 자금들에 나가는 부분들을 줄여서 하는 형태를 최근에 계속 진행하고 있죠. 노토스하고의 어떤 매각, 어떤 대금 관련되는 부분들도 전액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현금은 이제 한 142억이고 나머지 이제 한 420억이 HLB 어떤 BW로 대체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현금은 나가는 부분들을 최대로 좀 낮추고 HLB 어떤 주식을 이제 해서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M&A를 해 나가는 것이 이제 HLB가 좀 구사하는 어떤 일종의 스킬인 것 같습니다. 테크닉을.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이제 HLB와 노토스 구주 인수와 더불어서 이 재무적 투자자를 통해서 400억 정도 추가 투자를 또 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노트스는 나름 좀 알짜의 회사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뭐 시너지를 낼수 있고, HLB 입장에서는 또 재무적인 구조를 좋게 하는 이런 부분을 계속하고 있는 게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늘어나갔을 때 단기적인 가시화된 어떤 결과를 내지 못했을 때 이런 어떤 부분들을 얼마나 빠르게 이제 시장에다가 제대로 된 어떤 숫자로 반영하느냐, 이게 뭐 일단은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HLB 뭐 계열사를 비롯해서 재무적 그 투자자들도 또 뛰어든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탑업인 정권 취득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또 어떻게 진행될지, HLB의 이 M&A 관련되는 부분에 확장이 상당히 뭐
시장에서 계속 이제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노토스는 이제 유별이 높은 알짜 기업이다. 그래서 OP 마진도 한10% 초중반을 갖추고 있고, 앞서서 이제 빔상 단계의 HLB가 이제 파이프라인이 다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도 좀 기대할 수 있고, 그 다음 리보세라늄이요. 이 동물에게도 위험해 놨던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동물 백신 기업을 인수한다면, 지금 이제 동물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국내는 이제, 우리 박셀바이오가 이제 이 부분 관련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 동물 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커가는 어떤 시장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 M&A 결정이 양사였던 시너지가 있는 상태, 노토스가 뭐 HLB에 들어오기, 빈수되기 전에 중국 최대 이제 CRO하고 M&A를 추진을 했다가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표류한 상태에서 HLB가 이제 경영권 보장을 하고 동물의약품 시장을 내세워서 이제 M&A를 성사시켰다고 하니까 양호의 동물치료제 어떤 시장의 어떤 본격화도 사실상 이제 뭐 나쁘지 않은 어떤 선택이 될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장 출발하고 난 다음에 어제는 사실 이제 전반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가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분위기 좋았는데 HLB 관련주들이 별로 분위기 안 좋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반대로 이제 HLB 관련주들이 좀 급등 흐름으로 특히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가 상승폭을 좀 줄이긴 줄였습니다만 장중에 25% 넘게 올라가면서 상당히 좀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좀 거래량도 터지면서 최근에 이제 또 급등하고 난 다음에 또 하락 이후에 다시 또 반전의 어떤 흐름들의 봉을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전장에는 이제 상승세 흐름, 넥스트 사이언스가 오전장에 이 당시에 이제 뭐 그리고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삼상의 결과가 연말 내에 나올 수 있느냐. 연말까지 나오기가 힘들 다음에 연초에 나와야 되는 어떤 상황이겠죠. 그리고 뭐 노조도 내년도 3월까지 끝나면 사실은 최종 이제 모니터링이 끝나니까 긴급 사용 승인은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긴급 사용 승인보다는 정식 사용 승인의 어떤 분위기로 가는 거니까요. 뭐올 연말이나 내년 뭐 1월 달 초에 나와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긴급 사용 승인이라는 의미가 있으려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버리면 뭐 거의 이제 뭐 정식 사용 승인의 어떤 그 흐름으로 이제 넘어가는 어떤 흐름이겠죠. 그리고 이제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어떤 부분과 이 노토스 인수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타이틀에 나오면서 상승 흐름을 또 분석하는 어떤 기사들이었고요. 자, 베트남의 현지 언론에서는 특별한 이제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근데 이제 베트남에도 보면 오미크론 관련되는 감염 첫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게 기사가 예, 나왔는데요. 예, 아침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제 어제 보시게 되면 28일에 이 응웬쥐언선이죠. 이 베트남에는 보건부 장관이 있고 차관이 네분 있죠. 네 분인데 한 분이 좀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이제 돌아온 이 하노이 이제 노이바우 공항으로 들어왔던 이 교민 한 분이 감염 관련되는 이제 긴급 그 신속 그 검사의 양성 반응이 있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뭐 108군 중앙병원에 이제 격리되어서 오미크론 변종에 이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이 부분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양성 판정을 받고 특수 차량으로 격리 구역으로 이송되어서 이 연기서열 분석법으로 이제 해보니까 이 변이체에 감염이 의심이 되었는데 확인이 되었다. 21일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계속 해보니까. 그래서 나머지 같이 이제 동승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격리 처리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자, 이런 어떤 이제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오미크론의 어떤 위기감이 올라간다면, 상대적으로 뭐 치료제 백신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백신의 올해 말까지 18세 이상의 2차 접종과 내년도 3월달 이내까지 이 3차 접종을 통해서 집단 감염을 통해서 베트남이 위드 코로나 형태의 흐름을 달성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백신 수급 과정이라든지 확보에서 국산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관심은 계속 이제 이런 부분들은
높아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나노코박스의 어떤 소식이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합니다. 윤리원의 최종적인 CRO의 어떤 이 보고서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어떤 결정이 나야 이제 자문위로 이관이 되고 등록증이라든지 보건부 결정이 나오는데, 자, 베트남의 일처리를 하는 거 보면 한 단계 단계마다 말은 이제 긴급인데 사실상 처리는 뭐 긴급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어떤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을 때 주가의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넥스트 사이언스가 사실상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주말에 그 흐름들, 그러니까 2주 전이죠. 2주 전에 이런 흐름들을 지난주 후반에 이제 깨어서 조금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었거든요. 다시 이제 원상태로 갔다가 갭을 메꾸고 다시 이제 오늘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가 흐름을 좀 이어간다라고 하면 최근에 어떤 거래량 터짐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서 어떤 물량들을 어느 정도 이제 흡수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상승 전환의 어떤 이 봉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만큼의 흐름이 나오느냐 중요하고요. HLB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그냥 순수하게 그냥 차트상으로만 보면요. 이 볼린저 밴드가 어떤 이제 변동성을 포함한 어떤 추세 지표라고 본다라고 하면 아직 여기 그 파라볼릭장의 어떤 추세 전환은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어나야 단기 어떤 추세 변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한선이 이제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이탈을 이제 평형대에서 내려가게 되면 조금 위기 신호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 빠르게 거래량을 실어서 다시 이제 중심선까지는 아직 못 올라가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딱 거기 21선 중심선에 닿고 이런 이제 봉을 만들었는데요. 자, 이 거래량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어떤 거래량 형태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이 이제 볼린저 어떤 중심선과 상방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볼릭자의 어떤 전환이 많이 나타난다면 단기적인 어떤 이제 전환점의 어떤 흐름들은 또 한번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상에서도 보시게 되면 외국인 오늘 기관은 좀 팔았는데요. 개인 조금 사고 공매도 관련되는 건좀 늘어났습니다만 수급상에 좀 거래가 좀 늘고 있다는 말은 좀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이 이제 재료가 하나 제대로 좀 나와주면 어떤 이제 반전의 흐름이 나올 건데 아직 이제 그 부분 안 나왔습니다만, 자, 넥스트 사이언스가 이끄는 흐름들을 나머지 이제 뭐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 부분에 이어서 이 양봉의 흐름들을 이제 거래량 실어서 좀 나왔던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내일이 이제 폐장일이고 연초의 흐름에 어떤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어떤 이제 일봉이 나왔다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베트남의 소식과 나머지 이제 재료들이 얼마만큼 이제 구체화되는가, 그래서 빠르게 이제 반등보다는 이렇게 다지는 흐름들이 나왔다. 이렇게 좀 평가하시면서 투자 대응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